사투리 고친다고 집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제일 싫어하세요. 왜, 왜?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욕하면 안 돼. 욕 욕하면 안 돼. 요 Phil Jimmy. Hi guys. 오늘 머리 했어요. 예뻐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가는지 I have a special guest today. 일단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All right. 추. 문 열리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때 그 맛있는 차가. 먼저 자기 소개를 해 주세요.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누군지를 알아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저는 약간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아 영어 못해요. 한국어도 못하네. 자연스럽게. 우린 대본도 없어. KBS 여기를 보시면 춘천에서 날씨를 하고 있고요. 또 프리랜서라서 라이브 커머스나 뭐 MC나 아나운서나 결혼식 사회자 약간 이런 것도 그냥 다 그냥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 10년차 방송인. 왜요? 아, 이거 재밌다. 10년차 방송인 김미주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내려온 김에 겸사겸사 밥도 먹고 많이 보시는 우리 이제 또 구독자님들 중에서 학생분들이 저를 또 많이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셔서 지금 현직 기상캐스터이시기도 하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문의가 한 번씩 와요. 말을 잘하고 싶은데 좀 뭐 간단한 팁이나 이런 거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이런 인포메이션도 여러분들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It might be a great opportunity for you guys to get to learn, you know? 저희는 쭉쭉 빨아먹으려고. 아니야. 맞아. 사실은 맞아. 10년차 방송인 김미주가 알려주는 스피치 잘하는 팁 세 가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일단 사람 눈을 쳐다봐요. 저도 면접 코칭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나는 굳이 그 사람의 눈을 대놓고 쳐다보진 않지만 상대방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내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라고 느낄 수 있네. 그럼 또 신뢰도 당연히 높아지고 상호 관계가 더 두터워질 수가 있겠죠. Number one, tip. 두 번째는? 강조법이 있어요. 강조라고 해서 세게 말하는 것보다는 작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강약 완급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한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치. 약간 천천히 해가지고 여러분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약간 그런 식으로 집중을 시키는 그런 강조법. 그리고 말을 할 때 길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을 차라리 짧게 짧게 가는 게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편하게 들리고 쉽게 들리고 실제로 뉴스도 한자나 뭐 전문 용어들이 많긴 하지만 최대한 이게 누구나 봤을 때 듣기 쉽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어쨌든 방송의 목적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모든 걸 하기 전에는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이 가장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오랜만에 부산 오니까 어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 여행 온 것 같다고. 맞아. 부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투리 못하잖아. 사투리 엄청 잘해. 당연하지. 부산 사람이니까. 아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와도 좋긴 좋구나. 고향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투리 고치는 것도 얘기해드릴까요? 사투리 고치는 거 얘기해줘요. 이응의 힘을 빼면 돼요. 여러분 저는 사투리를 어차피 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못 쓰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못해 나는. 다들 영화 친구 따라 한다라고 해. 막 뭐 했다 아이가 막 이런 느낌이야. 네, 아실 거예요. 햇다이가는 사투리이지 않습니다. 아 진짜? 표준어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 분들은 안녕하세요. 이응의 힘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응의 힘을 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투리가 여자 사투리가 있고 남자 사투리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남자 사투리... 아니 지금 좋은 이미지를 깨지 말라고. 아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그거 뭐하러 얘기해. 남자 사투리 한다고. 남자 사투리 쪽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더 고치기가 어려웠거든요. 스피치 코칭을 할 때 말씀드릴 게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응의 힘을 뺄 수 있도록 호흡성적이나 이런 몸을 사용해서 그거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일부러 계속 이응에 내가 힘을 빼야겠다. 처음에 그게 어려웠어요.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따라 했거든요. 그때 한참 정지영 씨도 부산 출신이셔가지고 그리고 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 안이 이렇게 내 주먹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저희 집 아니에요. 복 씻고 하고 이게 어렵다 사실. 어렵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사투리 고친다고 집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제일 싫어하세요. 왜 왜?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욕하면 안 돼. 여기 욕하면 안 돼. 어머니도 막 그냥 별 걸 다 한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항상 이렇게 표준어만 들어왔어가지고 사실 뭐 남자 사투리를 쓴다 아니면은 뭐 말을 한다 난 몰라 아예.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어차피 방송을 할 때나 지금 위에서 근무할 때도 사람들이 모르죠 부산 사람인 줄. 그렇죠. 부산 사람인 걸 모르죠.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잘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방송인으로서의 약간 향후 계획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방송 계획을 그냥 최대한 오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송 목표자 계획인데 이게 사실 모든 지미도 그렇잖아요. 지미도 뭐 사업이나 뭐 다른 강의를 할 때도 뭔가 오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게 무너지지 않게 일단은 최대한 공부 계속하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하는 거? 오랫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얘기했다시피 사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실상 오래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 춘천 놀러 갈게요. 춘천. 이거 1년 넘었죠? 왠지 알아? 아니 왠지 알아? 레고랜드가 아직 완공을 안 해서 그래. 레고랜드가 또 뭐라고 진짜. 이제 조만간 춘천에 가서 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 진짜 갈게. 이거 편집해서 없애지 마요. 아 진짜 안 없앨게. 진짜 약속할게. 진짜 갈게요. 정말 언제? 빨리 날을 얘기합시다. 여기서 정하자. 언제 갈까? 아 맨날 뭐 바쁘다 그러고 맨날 방송 있다 그러고 맨날 펑크 내잖아. 또 내 탓이야. 알았어. 너무 덥기 전에는. 그래 너무 덥기 전에 갈게 진짜. 사실 제가 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지미한테 지미 무조건 영상 찍어야 돼요. 맞아.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팁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조만간에는 또 저 혼자 있을 때는 영어에 관련해서도 한번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good start인 것 같아. 치가 필요하시면 제 인스타 아이디로 해주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야,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에이전트 10% 내가 받아야 되거든. 와 그 10%를 가져간다고? 한번 외쳐주세요. 뭘 외쳐야 되는지 알지? 뭔데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 하나 멋있게 이거 계속 이제 계속 우려먹게. 제일 어렵다. 나 10년 정도 방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물어봐야 돼. 내가 하는 거 맞잖아. 디렉팅이다. 샤우팅을 해야 돼. 샤우팅. 구독, 좋아요. 아 이거 이제 계속 쓴다. 너무 빨라서 못 쓸 것 같은데. 그래 일부러 이런 거야. 그거 속도 늘리면 돼요. 아무튼 또 이제 집에 본가에 가가지고 또 식사를 몇 시간 전에 태우신 것 같은데 지금. 내 이미지 관리하라며요. 맞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Make sure to subscribe, like, and set notification too, alright? This is You Feel Jimmy. Bye! You Feel Jimmy?